우리 앞서서 이슈 통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시인포 박수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코스닥 좀 온도차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서 요것을 같이 좀 진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 상승법을 하락법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최근에 안 올라오던 쪽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융주들이 좀 강하게 좀 하락을 좀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코스피 지수가 상승 쪽보다는 좀 하락 쪽에 좀 더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현재 낙폭 과대 종목들이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이 좀 어두웠던 종목들, 좀 너무 과도하게 내려간 거 아니냐. 라는 관점에 있어서 엔터주들이 특히나 눈에 좀 띄었습니다. 엔터주들이 보게 되면 이제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잘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YG 엔터라든가 SM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엔터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대낙폭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 특히나 네. 대형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향 매출이 워낙 많았던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해석되는 흐름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인디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자회사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뭐 아메리퍼스픽도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 다이소에 뭐 납품 내용들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이라든가 북미 시장에서도 로컬 기업들을 계속해서 인수하고 있는 부분들, 뭐 브랜드들이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들은 아니에요.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인디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인수가 좀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좀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특수하게 코스닥 쪽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낙폭 과대주들이 움직이다 주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일제 생활 건강 또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특징적으로 좋은 점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몇 가지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그리고 2차전지 쪽이 좀 반등을 좀 줬어요. 2차전지 쪽이 최근에 좀 주가가 등락폭을 좀 보여주면서 하방 경직을 좀 만들어 나가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첫 번째 LNF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좀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 좀 하락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8%나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고점이 거의 35만 원 부근까지 좀 올라갔다가 네. 지금 현재는 8만 9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뭐 거의 3분의 2 토막인 뭐 거의 한 60%? 마이너스 60에서 한 70% 정도 사이로 좀 상당히 많이 주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뭐, LNF의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 쪽이 좀,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구체에 대한 이슈도 좀 나오긴 했어요. 시장에서 지금 이제 전구체 관련해서 피노라는 곳으로부터 이제 NCM 전구체를 공급받기로 했다라는 6만 톤 정도 공급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6만 톤을 전구체 공급받는다라는 건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해석이 좀 나오다 보니까 LNF가 다시 한번 좀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 정도 반등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지 않겠냐. 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해리스와 트럼프 간에 지금 대선 TV 토론이 열리고 있을 텐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더 수혜주로서 신재생에너지 쪽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도 좋겠지만 네. 이런 2차전지 쪽도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 부분들 좀 긍정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LNF도 움직이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움직여주는 일단 양극재 쪽이 좀 더 탄력성이 좀 강하게 좀 나아지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퓨처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분위기였어요. 작년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약 70만 원 정도 고점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았고 중간중간에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하락 추세를 전환을 시켜주지 못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금 현재 가격대 20만 원 전후로 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하방 경지를 좀 만들어 나가는 분위기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유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유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현재 나오는 내용들이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국 중국이 지금 현재 하루에 60만 배럴을 소화하던 시장이 갑자기 10만 배럴까지 좀 떨어지고 그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가 어느 정도 상용화로 좀 안착되어 가는 부분들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유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적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부 텍사스라든가 브렌트라든가 뭐 두바이 유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가 하락이 뭐 단기간 끝날 것을 보고 있지는 않고 시장에서는 내년까지도 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이제 CME 쪽에서도 얘기가 좀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그런 흐름들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에 따른 또 니켈 가격이라든가 그리고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하락하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따른 이제 레깅 효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죠. 레깅 효과라는 건 이제 언제 재료를 투입해서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냐라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많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레깅 효과로 인해서 뭐 실적이 약간의 좀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좀 다들 좀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에 하나 이런 흐름들이 장 후반까지 그러니까 오전까지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과대 낙폭주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적극적인 공략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 한번 더 제자리로 좀 내려오게 된다면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뭐 LNF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전까지 그 부분이 연결될지는 아직까지 퀘스천마크가 머릿속에 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까지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상승 동력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헤매고 있는 코스피 반면 코스닥은 그동안의 낙폭과대주 위주로 발군의 화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엔터 그리고 화장품, 2차전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2차전지 중에 관련해서 LNF와 포스코 퓨처엠 살펴봤습니다. 우선 LNF 관련해서는 하방력 특성이 만들어지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긍정적인 흐름이 엿보이는데 일단 오늘장의 흐름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지속이 되는지 여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반도체를 안 짚어볼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다시 한번 연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와 좀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 네. 참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요. 시장이라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면 투자 심리가 약해지면서 다들 안 좋게 좀 바라보는 뭐 긍정적인 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반도체 중요하죠. 반도체 중요하고 파운드리 쪽도 중요한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인텔에서도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접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매각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수혜주가 아니냐. TSMC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거의 뭐 한계 리밋에 다가갈 정도로 거의 뭐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더 이상의 물량을 받는 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인텔이 과감하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좀 키워내겠다면서 많은 투자를 했지만 도저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따라잡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따라잡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영진들이 좀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그 포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그 수혜가 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봤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대략적으로 최근에 한 약 5조 원 정도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네. 대부분의 물량이 지금 삼성전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 뭐 물론 SK하이닉스도 좀 내려오긴 했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현물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다 집중되고 있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과 같은 종목들도 과대 낙폭주들 좀 반등을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6만 5천까지 내려왔습니다. 6만 5천까지 내려왔다면 이 가격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보게 되면 이 6만 5천 원 부근이 언제였냐라고 보면 작년입니다. 작년 거의 4, 5월 달 가격대요. 작년 3, 5월 달 가격대까지 현재 좀 내려왔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 이평선과 5일 이평선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많이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반등 시점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레거시 쪽에 이제 D램이라든가 낸드라든가 가격대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서 D램 같은 게 2달러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도 좀 약간 좀 꺾이는 듯한 예, 꺾이는 그래봤자 제가 봤을 때 그 프로테인은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좀 투자자들이 너무 빠르게 좀 판단하는 거 아닌가. 특히나 외국인들이 너무 빠르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라 보여집니다. 뭐, 하지만, 삼성전자나 이렇게 해서 조금 안 좋은 이슈들이 겹치면서, 하락조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다음 주 또 추석 연휴도 있고,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또 인덱스적인 성향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6만 원과 6만 5천 원 사이라면 삼성전자 솔직히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현재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SK하이닉스도 한번 여쭤볼 건데 그 전에 네네. 앞서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이 디커플링 최근 이 오늘장에서의 그 모습 연출되는 부분을 여쭤봤잖아요. 네네. 지금 삼성전자도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이 흐름이 당분간 좀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유지 디커플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디커플링이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뭐 금리 결정도 앞두고 있고 큰 이벤트의 변동이 있지 않는 한 이런 모습이 유지가 될까? 이 부분을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추석 이후부터는 그래도 좀 투심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기관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는 좀 돌아서려는 분위기예요. 어제 연기금도 계속해서 매도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게 계속해서 매도했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제부터 연기금이 좀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매수를 좀 돌아섰어요. 돌아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0시 기준으로 해서 연기금이 일단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건 연기금 쪽에서 매수 물량이 매수로 전환을 했다라는 건 기관 쪽도 조만간 추석 연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매수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부분들이 어떤 뭐 기술적 반등이 되었든 아니면 앞으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든 일단 지금 현재는 좀 매수 관점으로도 좀 봐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다 해서 오늘 삼성전자를 꼭 매수하자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개인들의 투매도 좀 나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리고 좀 SK하이닉스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삼성전자보다는 좀 또 양호한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HBM 쪽으로는 수율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보십시오. HBM3E 8단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에 따른 수율에 대한 얘기를 안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율을 가져가고 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좀 내용이 좀 나와줘야 아, 이 친구들 지금 HBM으로 실적이 좀 더 업사이드로 바라봐야 되겠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발표를 안 한다는 건 자신감이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적에도 좀 악영향을 좀 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수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율을 보여주고 있다. HBM에서 80%면요. 엄청납니다. 맞아, 네, 엄청난 수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보다는 HBM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선두주자로서 퍼스트무브로서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이번 달 말 정도에 이제 또 HBM3 12단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또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B100이 되었던 B200이 되었던 간에 뭐 GB100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블랙웰에 있어서는 HBM3이 특히나 12단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감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실적 면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서 그 독보적인 체제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HBM에서는 SK하이닉스를 아직까지는 넘사벽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략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 박수범 대표는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고 있을지 공략주를 좀 바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쪽 바라보고 계세요? 공략주는 이제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좀 보게 되면 지금 조금 내려왔네요. 8%까지 7.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4.7% 좀 네. 내려와 있는데 자, 유한양이 최근에 올랐던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각처로부터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과 지금 이제 병용으로 지금 항암제, 폐암 항암제에 관련되어서 이제 승인이 되었다, FDA로부터 승인이 되었다는 내용들인데, 자, 렉라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유한양이. 지금까지 저는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유한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돌부처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와도, 안 움직였습니다. 네, 올라가지도 않고, 예. 내려가지도 않고, 뭐, 계룡산에서 돌 닦는 느낌이라면,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유한양행이 렉라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유한양행에 대해서 멀티플을 좀 많이 주자. 이제는 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않냐,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렉라자를 통해서 유한양행이 지금 이제 최근에 15만 원 부근까지 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더 지금 이제 지지선이 내서 약 15일 지지선이죠. 그리고 여기가 15일선 지지선인데 15일 지지선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도 우리는 22평선 이동평균선을 생명선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15일 이평선을 생명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에 반등이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물론 지금 이제 호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겠다는 뜻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고 전 고점 부근인 15만 원 근처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렉라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한양이 보게 되면요. 옛날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유니콘 기업이 되길 원하는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상당히 많이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투자를 정말 많이 했어요. 과거부터.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너무나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거둬지는 때인가요? 그렇죠. 네. 씨앗을 뿌리고 이제는 거둬들일 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전 고점이 15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보고 있지만 2차적으로 좀 목표가를 또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20만 원까지도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과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좀 뭐 안전한 영업망을 구축해 놓았다라는 부분들, 현금 캐시가 계속해서 꽂히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앞으로 유한양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랭라자 소식으로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박수범 대표님이 유보 제시하신다고 했을 때 왜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성장 스토리가 여전하고 그리고 국내외로 안전한 영업망을 가지고 있어서 탄탄한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전고점 부근인 14만 8천 원, 9천 원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겠다. 목표가를 1차 목표가 15만 원, 넘어서면 2차 2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흐름이 기대되네요. 유한 양행까지 오늘 공략주로 살펴봤어요. 박수범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